최근 5황 루피아, 4황 카이도와의 결전 이후 에그헤드 편에서 과거 로조의 적당과 룩스의 적단이 격돌한 갓벨리 사건이 공개되었는데요. 이처럼 38년 전 해군 몽키디 거프와 해적 골디 로조가 손을 잡아 당대 최강이자 최악의 해적단이었던 룩스의 적단은 결국 갓벨리에서 패배하게 되며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갓벨리에서 룩스의 적단을 격파한 로조의 적단은 쟁취했던 보물 안에 아기였던 샹크스를 처음으로 발견해 로저가 샹크스를 거두게 되었고, 이어 시간이 흘러 샹크스는 견습 선원으로서 버기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한편 보물 안에서 발견되었던 샹크스는 당시 록스디 지배과 천룡인의 피가 흐르는 피거랜드 가문이 갓벨리 사건에 참전했기 때문에 어쩌면 샹크스의 혈통은 최악의 해적 지배기나 천룡인 피거랜드 가문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 건데요. 이처럼 현재 베가펑크를 통해 최초의 해적 조이보이와 공백의 100년, 그리고 고대병기의 진실도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어쩌면 샹크스의 혈통과 또 다른 비밀이 공개될 수 있게 된 원피스 1120이라 풀버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에그헤드 주피터를 통해 거병 해적단의 배에 승선한 세턴은 그곳에서 쿠마와 보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세턴은 자신에게 대항한 쿠마와 보니를 죽이기 위해 독을 가진 다리로 공격을 시도했지만 이내 엘바프의 거인들이 방패를 들어 세턴의 공격으로부터 쿠마와 보니를 지켜냅니다. 한편 세턴은 쿠마를 제거하려 하자 지쳐있던 보니는 다시 한번 기어 피퍼스를 발동하게 되고, 이어 그 모습을 바라본 루피는 보니를 지키기 위해 세턴의 연이은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리카로 변신한 보니를 바라본 루피는 이젠 너가 지켜야 한다 말하자, 이내 보니는 쿠마를 죽이려 한 세턴에게 분노하며 이전과 다른 전의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렇게 리카로 변신한 보니는 공중으로 떠올라 세턴과의 결전을 준비했고, 그 시각 베가펑크는 공백의 100년을 언급하며 그때와 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처럼 당시 세계를 파괴시킬 수 있었던 병기들은 여전히 어떤 계획을 위해 세상에 남아있을 거라 이야기하자, 그 순간 포세이돈 시라우시와 뒤에 일조 비비의 모습과 반응이 차례로 전개됩니다. 한편 하늘섬에서 베가펑크의 영상이 송출되지 못했는지 방송을 볼 수 없는 와이퍼의 모습이 공개되었고, 이어 베가펑크는 역사에서 지우려 했던 이들의 후계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공백의 100년의 사건이 다시 한번 벌어질 수 있다 언급한 건데요. 그렇게 베가펑크가 후계자를 이야기하자 쿠마와 베가펑크가 버코니오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과거의 회상과, 그 시각 마르코는 신들의 땅을 언급했던 흰수염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아가 신들의 땅에 살고 있던 루나리아족 킹은 어두운 방에서 붕대를 두르고 있었고, 이어 자신의 종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곧이어 현재 검은 수염 해적단에게 붙잡힌 푸딩은 어린 시절 세 개의 눈을 가졌다는 이유로 놀림당한 과거를 떠올리게 되고, 이어 신세계 에그헤드 세턴은 니카로 변신한 보니를 공격하려 했지만 이내 루피가 세턴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한편 보니는 세턴과 쿠마가 처음으로 마주한 갓벨리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쿠마의 기억을 통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보니였기에 보니는 세턴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어 너희는 신이 아니지만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은 존재한다 말하자, 이어 키자로와 센토마루의 반응이 차례로 전개됩니다. 먼저 자신의 친구였던 베가펑크를 죽인 대장 키자로는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는지 여전히 군함에 누워있었고, 이어 보니는 태양신 니카의 전설을 들려준 과거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눈물을 머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보니는 자신의 눈앞에 쿠마가 언급했던 니카 루피가 나타나자 혼자라면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며 쿠마와 지니의 아이로서 함께 살고 싶었던 삶을 상상합니다. 이처럼 처음에 세턴을 만나 좌절했던 보니였지만 이제는 쿠마와 지니의 말처럼 현재를 살아가길 원한다며 세턴에게 지금의 감정을 이야기하자 이내 세턴은 보니를 벌레 취급했는데요.
그렇게 보니가 굳은 각오를 갖게 되자 이내 루피는 세턴에게 날릴 합동 공격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시각 베가펑크는 재앙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기에 그때는 자신들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며 인류의 지혜와 과학을 언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베가펑크의 방송이 끝이 나려 하자 워터세븐의 아이스버그 그리고 한때 베가펑크와 함께했던 시저와 저지가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차례로 전개됩니다. 한편 조이보이의 동료 에메트는 해안에서 오로송 주피터와 머큐리를 상대하고 있었고 이어 합동 공격을 준비한 니카 루피아 보니 먼저 보니는 거대한 주먹으로 세턴의 얼굴을 타격하자 이내 루피는 세턴의 몸통을 주먹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니카 루피아 보니의 공격에 세턴의 몸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내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바다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루피와 보니의 전투를 바라본 거인들은 이내 환호성이 터지게 되었고 이어 의식을 잃고 있던 쿠마는 웃음을 짓고 있는 표정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세턴이 바다에 빠지자 그 시각 연구충에 있던 써니오도 해안가로 떨어질 수 있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어 베가펑크는 로저와 흰수염 같은 전설들의 죽음은 그저 새로운 시대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로저가 대적 시대를 열게 된 이유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왔다며 원피스를 언급한 로저의 이름을 베가펑크가 언급하게 되었고 이어 그것을 발견할 자가 조이보이가 원했던 자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야기했는데요. 그 시각 신세계 하치노스 선장 티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해적들은 원피스를 언급한 베가펑크의 말에 빨리 항해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어 샤본디에서 술에 취한 레일리가 결국 잠에 든 모습이 공개됩니다. 나아가 키드를 격파한 샹크스는 레일리와 비슷한 반응이었는지 술을 잔뜩 마신 채 취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시각 크로스 길드에서 역사의 진실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버기를 다시 한번 동경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버기를 통해 사기가 올라가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은 달갑지 않은 표정을 보여주게 되었고 이어 해군축 일부에선 다르니가 먼저 그것을 갖기 전에 먼저 쟁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게 됩니다. 결국 원피스를 언급했던 베가펑크는 그걸 발견할 자가 조이보이가 원했던 자이든 아니든 이 세상의 운명은 원피스를 찾는 자에게 달려있다 말하는데요. 이처럼 베가펑크가 원피스를 이야기하자 현재 원피스 세계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모습 루피, 티치, 샹크스, 버기, 아카이누, 드래곤, 이무, 코비, 쿠잔, 그리고 사보와 피거랜드 갈링의 모습이 차례로 공개되고 마지막으로 주요한 인물들의 모습 중 그림자로 가려진 한 명은 바로 망토를 두르고 있으며 샹크스와 비슷한 칼을 든 인물의 실루엣과 함께 이번 충격의 원피스 1121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본인은 다시 한번 니카로 변신할 수 있게 되며 기어 피퍼스의 변신에는 한계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오로성 세턴이 바다로 떨어진 시점 드디어 나머지 밀짚모자 일당이 바다에 안착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그 시각 대장 키자루는 여전히 군함에 누워있게 되며 전장에 참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메트의 도움으로 이제는 밀짚모자 일당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시점을 맞이했고 이어 베가펑크는 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가 바로 원피스를 쟁취하는 자가 될 거라며 원피스의 결말에서 원피스를 찾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해군 또한 원피스 장탈전에 참전할 수 있는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가운데 이내 피거랜드 갈링의 모습과 함께 망토를 두른 수수께끼의 남자도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요. 그렇게 비록 실루엣이긴 하지만 샹크스와 비슷한 검과 검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마리조아에서 오르성과 마주한 인물의 정체는 샹크스와 형제일 수 있는 피거랜드 혈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샹크스에게 형제가 있다면 갑벨리에서 로조에게 구해진 아이는 본인 샹크스이고 나머지 형제는 어떠한 이유에서 발견하지 못했거나 데려오지 못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마리조아에서 나타난 샹크스는 흉터가 보이지 않고 이어 샹크스가 비슷한 외모이기에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나타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샹크스의 혈통은 피그랜드 가문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과연 갓벨리 사건의 진실이 전부 밝혀지게 되며 샹크스의 형제는 존재할지 그리고 원피스 쟁탈전에 아카이노가 이끄는 해군도 참전하게 될지는 다음화 원피스 1122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